제가 이런 거를 생각보다 잘한다고요. 거울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해야 되겠네요. 오늘 날씨 엄청 따뜻해진 것 같아요. 네, 그죠? 더울 정도. 손이 너무 아파. 집 가서 열심히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바로 나올 건데. 네. 준비하세요. 네. 준비. 시작. 더 넘어가요. 준비는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네요, 손이. 오늘의 레슨 끝! 계시는데 네. 또 이제 사람들이 많았을 때 제가 와장창 보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원래 누구나 그래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배신감을 느끼실까봐. 아니요 괜찮아요. 이해해주시고요. 가겠습니다. 사실 샤콘나라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네. 곡이라서 해달라 그랬었는데 아, 후회하고 있어요. 샤콘은 되게 어렵죠 근데. 아니, 아니 듣기에 아마. 아름다워서 맞아요. 네. 이 곡이 네. 처음 시작이 제일 어려운 걸로 유명한 곡이에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레슨을 받으니까 이 두 시간을 꼬박 서서 바이올린만 켜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멘델스존 협주곡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공생들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길래 연습을 한다고 확확 좋아지지가 않네요. 어렵습니다. 많이 많이. 그렇지만 이 드라마 덕분에 바이올린을 마음껏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좋아요. 못한 연습은 집에서 또 하는 걸로 하고 짐을 쌀게요. 작년 유럽 여행 했을 때 비엔나에서 사왔었어요. 바이올린 에코백이에요. 오늘의 레슨 끝! 오늘의 레슨도 끝났어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 뭔가 연락이 왔나 보네요. 하지만 확인할 힘이 없다. 실력에 비해 해야 될 게 많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져서 좀 주춤거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고자 노력했더니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제 어깨에서 나는 소리? 어머 어머어머 여보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됐네요. 촬영 없을 때 쉬는 날의 일과 일어난다, 레슨을 한다, 집에 간다. 끝. 셋 넷 오늘은 저 혼자 연습하는 날이에요. 혼자니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할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전공생 수준으로는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그 세월을 수준으로 따라잡기가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최대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기량을 최고치로 올리기 위해 연습을 많이 했고 많이 하고 있어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그 다음에 이제 비엔야프스키 비엔야프스키 예 비엔야스키 비엔야프스키 비엔야프스키 바이올린 콘체르토 2번의 2악장 방금 이 뒤에 부분은 좀 잘 된 것 같은데요. 보이세요? 굳은 살 생겼어요, 다시. 다시 굳은 살이 생겼어요. 얍, 어떻게 해야 잡히지? 얍. 안 보이시죠? 어떻게 어떤 살이 생겼습니다. 이쪽 팔 잡는 손도 이렇게 잡다 보니까 여기도 반가워 굳은 살아. 저는 그러면 오늘의 연습도 이만 마치고 집에 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굶주려 있어요, 저는. 안녕.